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진 이 생물, 이 생물이 우리나라의 최고 포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멧돼지도 잡아먹고 고라니 같은 것도 먹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뭘까요? 곰일까요? 아닙니다. 고양이일까요? 아닙니다. 살쾡이? 슬라소니? 아닙니다. 바로 노란 목도리 담비라고 합니다. 이게 울산에서 포착됐다고 하는데 멧돼지와 노루까지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반도의 최상위 육식동물이고 뭐 지금 뭐곰 같은 것도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지리산에 지금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살기나 살쾡이라든지 슬라소니 같은 것도 거의 안 남아있죠. 예. 노란 담비는 이제 울산 마을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네요. 산을 내려왔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담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찾아봤더니, 여기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노란 목도리가 있네요. 그쵸? 와. 우리가 그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 페럿인가?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보다 훨씬 좀큰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멸종위기 지금 2종이라고 하는데, 담비. 담비. 노란 목도리 담비. 이것은 아시아 대륙에 널리 분포하는 종류이다. 북반구에서 분포하는 담비류 중에서 가장 크고요. 또 노란 목도리 담비라고도 부른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뭐 산다리라고 한다. 뭐. 한문으로는, 이거 한문이 아니죠. 한자로는 초라 일컫는다라고 해야죠. 한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한문과 한자를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문은 여러분, 한자로 된 문장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한자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삭보다 크고, 삭보다 크구나. 꽤큰 편이네요. 그러면 먹이는 쥐나 작은 새, 노루를 잡아먹고, 심지어 그것도 먹는데요. 뭐지? 그 멧돼지. 예. 열매도 먹고, 1960년대만 해도 남한 전역에 널리 분포하였지만 쥐약 투약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귀한 가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로 바칠 때 이럴 때 많이 썼다고 하네요. 예. 현재는 전국의 높은 산악지대에서 발견되고 있고 개체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다행이네. 예전보다 지금 많아지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 무리지어 다니고요. 또 자기보다 강한 오소리를 습격하기도 한다. 야. 그다음에 나무를 잘 타고 땅 위를 잘 달린다. 천적을 잘 피한다. 엄청 날쌔겠죠? 되게 날쌔 보이죠? 벌써 이렇게 체형 같은 게. 작은 초식동물, 뭐 설치류, 파충류, 나무 열매 등 먹고요. 또 인간과의 관계. 담비의 모피는 전통적인 귀중품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와 멸종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울산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네. 볼까요, 한번? 이게 지금 한국일보 사회면에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네, 깊은 산 능선에 서식하는 한반도 최상위 육식동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지정된 노란 목도리 담비가 개체가 늘어나면서 울산 지역 마을 인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란 목도리 담비는 인간한테 별로 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지. 그래도 닭 같은 거는 습격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제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숲속에 고라니 개체수와 멧돼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담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도, 그렇죠?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화 마을 도로 옆 경사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노란 목도리 담비가 포착됐다라고 하네요. 야, 재밌네. 울산시래요, 울산시. 이 관찰 카메라에 잡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울주군 범서읍에서 뭐 이런 데서 까마귀 둥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낮에 나타난 노란 목도리 담비 3마리가 있었다. 몰려다니네, 역시요. 그죠? 네. 지금까지 울산에서 조사된 노란 목도리 담비는 지난 2019년, 작년이네요. 5에서 10월까지 동국대 조사팀에 의해서 상북면, 어디, 뭐 이런 우두산 일대 3지점, 그 다음에 뭐 치슬령 국수봉 인근 산림 속한 지점에서 관찰됐다.
되거나 또 조사 카메라 등에 잡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울산에서 발견됐다 이거죠. 야생동물 전문가인 한상원 박사는 산 능선에서 주로 나타나던 단비가 개체가 늘어서 마을 인근에서 보이는 것은 우선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잡식성인 단비가 먹이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 민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렇죠. 닭 같은 걸 이제 습격하고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럼 또 골치 아파지겠죠. 예. 그래도 조금 보호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정밀한 개체 조사를 통해서 안정된 서식 공간을 확보하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의 수달 서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노란 목도리 단비까지 확인돼서 울산 생태계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 울산의 생태계는 굉장히 건전한 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는 노란 목도리 단비만 서식한다고 합니다. 족제비과 단비가 여러 종이 있지만 그럼 족제비는 도대체 뭐죠? 족제비하고 담배가 다른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란 목도리 담비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이다. 몸통은 노랗고 얼굴, 다리, 꼬리는 검다. 이거죠, 이거. 이 모습 보셨죠? 야, 멋있습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그리고 남한의 대표적인 중형 포식 동물이다. 산토끼, 어린 노루, 새끼, 멧돼지 등을 사냥하기도 한다.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잡식성으로 달의 머루, 고염 같은 달콤한 열매도 좋아한다. 꿀도 좋아한다. 잡식성이네요. 참. 탐욕스러운 동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날쌔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날래 보여요. 그죠? 재밌네요. 예. 좀 보호해서 개체수가 좀 늘어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상으로 오늘, 울산에서 한국의 최상위 포식동물의 자리를 지금 꿰찼다고 해야 되나요? 꿰차고 있는 노란 목도리 담비의 발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도 뭐 저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